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지금 평행봉에 매달려 있어요. 왜요? 저 평행봉 매달려 있는 거 좋아해요. 아, 더운데 평행봉에 매달려서 이렇게 운동하면 너무 재밌어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평행봉 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녀. 근력 운동에도 좋고 스트레칭에도 좋아. 매일 이렇게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요.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놀다가 우연히 이 시간에 아이 옆에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며 시작하게 된 사연이라고 하네요. 제가 예전에는 지금 몸매가 아니었어요.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 몸매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엄청 노력해서 이 몸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아기 낳고 몸무게가 70kg까지 나갔거든요. 지금은 45kg예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었다는 주부. 하지만 혼자 악착같이 운동해서 25kg 감량에 대성공했습니다. 저 이거 살쪘을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진짜 크죠? 지금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살이 많이 쪘던 과거엔 대인 기피증은 물론 심한 우울증까지 겪으며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살이 찌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아기까지 돌봐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관절들도 약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 관절에 무리가 갔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운동을 해야 했기에 집에 있는 무엇이든 운동기구로 사용했죠. 그리고 작은 자투리 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이어트는 물론 명품 근육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명품 근육을 가진 그녀가 먹는 식단도 참 궁금한데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간단히 단백질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높인 일명 저탄 고단식단. 단백질도 되도록이면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습니다. 두부를 넣어서 만든 두부 유부 초밥. 맛있겠다. 이번에 햄버거 만들려고 해요. 햄버거는 살찌지 않나요? 아, 햄버거, 건강한 햄버거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한 햄버거 궁금한데요. 먼저 달걀과 함께 아몬드 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섞은 햄버거 빵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리면 빵! 완성! 빵 위에 각종 채소와 함께 달걀을 얹어주면 건강한 햄버거가 완성됩니다. 주부는 이렇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주로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건강식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다니! 아따, 이거 나도 먹고 싶구만!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한 가지 더! 맛있게 먹는 음료는 무엇이요? 아, 이거는 제가 챙겨 먹는 식물성 저분자 발효 단백질이에요. 제가 지금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근육이 잘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우유에 잘 타먹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은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운동을 한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최대 150%까지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여러 단백질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량을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식물성 저분자 발효 단백질로 다이어트와 건강한 근육까지 챙기고 있었던 주인공